와, 진짜 넌 참 싸가 좁지만 예의가 있는 새끼다. 알겠습니다. 태도 논란. 안녕하세요. 닥터고민 귀염둥이 포켓걸. 안녕하세요. 키트기 마스코트 막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냐고요? 와우. 바로 제 고민이 저의 귀염 때문이거든요. 오, 진짜. 저는 20살, 남친은 25살에 만나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. 남친은 저보다 먼저 5년?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리드해줬어요. 제가 실수도 잦고 모르는 게 많아서 막둥이는 이거 못해,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을 자주 해요. 저를 부르는 애칭도 베이비, 아기입니다. 처음에는 듬직해서 너무 좋았는데 많이 듣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. 그냥 남친이 다 해줬으면 좋겠고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. 보다 못한 친구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. 야, 이미지 변신할 때 안 됐냐? 너 이제 25살이야. 곧 취직도 해야 되는데 애가 대처 쓰겠어? 에이, 내가 너네한테는 안 그러잖아. 남친한테만 그러는데 뭐가 문제임? 그 말투, 너 그것도 고쳐야 돼. 안 그러잖아. 뭐가 문제야?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? 넌 꼭 둥글둥글 아기처럼 말하더라? 너 사회 나가서 그러면 전문성도 신뢰성도 떨어져 보여. 좋은 친구네. 멋진 커리어우먼 되고 싶지 않아? 그건 그래. 사회에선 카리스마 넘친 멋진 여성이 되고 싶은데, 근데 원래 애교가 많은 걸 어떡해. 고메즈 언니 오빠들, 저 진짜 고민이에요. 남친이 제 응석 다 받아주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 스스로 뭔가 하려는 시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남들한테 싸가지 없다는 인상은 안 주면서 신뢰성 있는 어른 이미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또 새소년 쌍소영 씨가 나왔습니다. 근데 오늘 이나 누나가 지금 표정부터 이미 그죠? 좌소영 우원석 봐라, 내가 성덕이다. 어때요? 고막 메이트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저는 사실 계속 챙겨봤었어요. 아, 진짜? 약간 너무 의외다. 나 상상도 못한 대답이었어. 황소연이 이걸 막 맨날 이렇게 찾아서 보고 막 댓글 읽어보고 이럴 것 같진 않은데, 항상 업로드 되면은 아,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그냥 수다 떠는 거 구경하는 그런 진짜로 소소하게 늘 봤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. 황소연도 막둥이였다 이 말이야. 막둥이다. 신기하다, 신기해. 숨어있는 연예인들 나오란 말이에요. 조용필 선생님, 다 알고 있습니다, 선생님. 대부분의 연인들끼리 아기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. 둘이만 있을 때 그러고 그러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나는. 맞아. 그치? 그 막둥이가 사회 속에서의 자아와 연애할 때의 자아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. 그거는 너무나. 맞아.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진짜로 모든 면에서 성숙해진다기보다 내면에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잘 분리하고 감출 줄 아느냐의 문제지, 어른이. 그치. 된다는 건. 지금 사연자분은 받는 거에 되게 익숙하신 분이잖아요. 그치. 근데 저랑은 좀 정반대인 게, 받는 걸 병적으로 제가 싫어해서. 내 생일이었어.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기로 한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생일 선물을 사올 걸 알아요. 너무 비싸거나 이러면 미안하잖아.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선물을 사서 준 적이 있어. 내 생일인데? 야, 그친 자기 미담 또 만들고 있는. 아니, 이거는. 아니, 근데 받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도 꽤 많아. 맞아, 맞아. 그리고 무한해서 괜히 막 쳐내는 것도 되게 공감되고. 난 탑스타의 조건은 그건 거 같아. 누가 날 칭찬했을 때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.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가끔 막 누나가 칭찬해주잖아. 뭐, 딘딘 요즘 뭐 대세야? 이러면은. 아, 좀, 네? 뭐, 일부러. 약간 민망해서. 진짜 탑스타가 되고 싶어. 지금 이미 너는. 탑스타잖아요. 답 정도는 됐어. 답스타 정도. 그쵸, 그쵸. 남자들 중에 기사도. 내 여자는 내 여자 지킨다! 내 그런 여자야. 사람 있어. 여자는 또 모성애로만 사랑한 사람. 근데 나는 지금. 저도 되게 많이 챙겨주는 애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그렇게 챙김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. 원하지 않는데. 네, 원하지 않는데.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졌는데. 이유가 그거였어요? 헤어진 이유가? 네. 아니,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. 챙겨달라고 하지 않았어. 단 한 번도. 그리고 난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고. 아, 그냥 난 모르겠어. 너만 보면 난 널 챙겨야 될 것 같아. 널 보고? 어, 그러면서 계속 나를 챙겨, 막. 오늘은 운동 가야 됐고, 그럼 이제 밥 먹고. 비타민을 먹으래. 종합 비타민, 뭐 B6가 들어가, D가 들어가, 뭐 어쩌고저쩌고. 갑자기 다음날 집에 갖고 온 거야, 그거를. 근데 이거만 챙겨 먹으래, 삼시세끼. 좀 짜증나는 거야, 나도. 근데 그냥, 그래, 뭐 날 좋아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는.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널 챙겨야 될지 모르겠대. 너한테 고량. 오, 나 지친데. 근데 난 너무 어이없는 게, 난 한 번도 너한테 나를
시켜달라고 날 해주자 한 적이 없어.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. 그치.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도 끝났어요. 아 진짜 그렇게 헤어지기도 하는구나. 결국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챙겨주고 배려를 맞아. 해주는 건데 맞아 맞아.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해주는 거는 너무 스스로를 프레이밍 한 건 아닐까. 기사도 맞아 맞아. 그 챙겨주는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약간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에 좀 심취가 도취가 그래. 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되게 연인 관계에서는 위험한 게 그런 소꿉장난식으로 가잖아 관계가. 내가 보호자 역할 이 사람은 챙김 받아야 되는 역할로 가면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단계가 서로 섹슈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. 아. 그냥 애와 어른인 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 고개 숙여? 그 관계가 섹슈얼하지 못했어. 남친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? 원래 애교가 많잖아. 원래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타입 자체가? 근데 원래 목소리가 이렇고 원래 말투가 이러신 분이면 컴플렉스일 수도 있잖아요. 목소리는 그런데 말투는 네. 바꿀 수 있지. 말투라는 거는 진짜 이 근육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걸 고치려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. 그리고 지금 막둥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쌍아지 없게 보이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쌍아지 없으면 반대가 귀여움은 아니거든. 그러니까 완전 친절함이지. 그거 완전 잘못된 말이야. 뭐 전화 상담한데 누굽니다 말씀하세요 하지 뭐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. 되게 이 나눈한테 처음 들어보는 분이야. 카리스마가 특히 필요한 직업군이 뭐 기업가 정치인. 정치인이 그렇지. 국민 진짜 여러분 요번에 평화 협상을 체결했죠. 하지마! 그리고 막 대통령이 신년인사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행복하세운 마세운 마 이러고 행복하세요. 그러면 친절한 그래. 정치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.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회가 어느 정도 친절함과 애교가 묻어나는 그런 그러니까. 행동들을 좋게 바라보고 여자한테도 좀 그런 게 있지. TV에서 막 그런 개인기하고 막 이런 것도 막 요새는 그나마 진짜 다 문명화되지. 옛날에는 막 불과 얼마 전이었지. 애교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거 했잖아. 안 하면은 논란이 됐었다. 더한 건 태도 논란 되게 무한주고 그러니까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야. 귀엽게 자처를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대. 저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 자체조차 갈등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. 내가 이렇게 그냥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상대한테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지. 그다음 어렸을 때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. 누군가 이렇게 상대할 때 좀 유하고 약간은 좀 예의 바른 척하면서 약간 귀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나한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의도랑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고 말을. 맞아. 맞아.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. 그때부터 나를 좀 어른으로 봐주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또 예의가 없는 거랑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랑은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맞아, 해서 맞아. 달라요. 근데 한국 문화는 그런 걸 그냥 싸가지 없다로 퉁치는 맞아.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막둥이님도 싸가지 없어 보일까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의가 없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정말 못하는 게 아니면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래, 김희철 씨가 저에게 한 말이 하나 있어요. 와 진짜 넌 참 싸가지 없지만 예의가 있는 새끼다. 그래서 내가 아 형도 참 생각은 없는데 개념은 있어. 근데 이 사람한테 좀 겸손하게 해야겠다 했을 때 또 귀엽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. 그치 약간 강아지들이 배를 보여주는 느낌인 거야. 나는 너보다 아래를 택하겠다. 하위를 선점하는 그렇지. 그러려는 본능이 있을 수도 있지. 사회에서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상대가 무장해제가 되기도 하니까 약자를 자처하는 행위니까. 나같이 작은 애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좀 애교가 있는 편이에요. 난 누나 둘에 막내에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3cm고 어쩔 수 없이 생활적으로 애교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. 그러니까 뭐 선배들을 지나가다 만약에 마주쳐 다른 애들은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좀 이상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형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는 거야. 그리고 딴 애들이 아 형 하지 마요 그러면 야 형을 쳐 이러는데 내가 아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막 아, 귀여워 이러는 거야. 그게 생활 애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.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저 맞죠. 정말 농익은 애교다. 이거 한번 싸주면 안 돼요? 탕탕 빵이야 빵이야. 아, 무거워.
갈수록 모두가 다 귀여워지려고 하는 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텍스트를 생각해보면 딱 정상적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사람보다 사족이 되게 점점 더 많이 붙고 점점 더 귀여운 이모티콘을 많이 쓰게 되고 특히 SNS 같은 데다가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글을 써버리면 되게 딱딱하고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.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. 맞아.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상 좋으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되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느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. 아 직직으로 뭔지 알 것 같아. 특히나 뭐 이제 텍스트 같은 걸 쓸 때 그러니까 네 라고 하면 네. 아 맞아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저 조금 고민이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과잉 친절을 베풀고 그치, 싶지는 않은데 그치. 이모티콘 많이 쓰세요? 저는 무조건 이모티콘 많이 써요. 아, 그 저도 방법인가? 스케줄 잡았어? 네. 그럼 그날로 픽스할게? 네. 이러면 네, 네 두 번이요. 뭔가 좀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건가? 막 약간 오해가 생기는데 이번에 우리 이거 섭외 왔어. 넵! 넵! 이거 보내! 그러면은 아, 뭔지 알겠다. 오케이. 그럼 스케줄 잡을게. 빵야! 보내! 끝! 그리고 그 사람은 받고 기분 좋아. 너무 대화 끝.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. 그치. 왜냐면은 우리가 텍스트로만 하면은 뉘앙스를 모르니까. 맞아요. 실제로 진짜. 보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맞아. 그 감정이나 뉘앙스를 이모티콘이 대신 해주니까 나는 오히려 거꾸로 했던 것 같아. 내게 눈이 이렇게 처져서 소윤이랑 반대인 거지. 사람들이 좀 너무 유하게 보는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 정리된 톤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게 내가 눈이 처졌다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. 그죠.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밸런스를 이제 맞춰간 거지. 맞아. 근데 저는 사실 귀여운 말투건 뭐건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게 자기 일을 잘하면 진짜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. 이 사람이 앞에서는 막 아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일할 때는 항상 잘해. 그러면 사실 말투가 그렇다 해서 깔보거나 그럴 수 있을까? 우리가 사람을 파악할 때 이목구비보다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을 그렇지. 판단하게 되는 요소거든. 강렬하지. 응. 모르겠어. 나는 그래도 말투가 의상이랑 같은 거지. 우리가 어쨌든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야, 어떻게 입어도 상관이 없어라는 말은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. 나도 이제 신입사원일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야.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외치는 행동이거든.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그럴 때는 애교를 부릴수록 스스로 유리천장에 잘 가두는 거야. 얘는 나보다는 아래. 이런 사인을 자기가 스스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. 거의 저 능력치가 거의 압도적으로 대체 불가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인이기 때문에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느낌이 없는 말투 정도는 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게 다 스스로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. 자기 객관화를 하고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치. 고쳐나가는 거니까. 저는 막둥이가 본인의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본인이 좀 많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 같아요. 최애. 네. 뭐 어딘가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내 모습에 스스로 조금 귀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. 아 그럴 수 있어. 인간은 드라마 주인공 중에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귀여운 캐릭터.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막둥이 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. 내 스스로에게 그냥 좀 그럴 수는 있어.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그 모습만 너무 사랑하고 있었나? 부족하고 귀여운 나만? 맞아. 그게 아니라 되게 어른스럽고 단호하고 이런 막둥이 모습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자아가 앞으로 좀 축축축 나온다는 거지. 막둥이 남친도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진짜로 좋은 건강한 애인이라면 좀 스스로 자립적이게 좀 도와줘야겠다 쪽으로 가야지 더 아유 너 나 없으면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쪽으로 어떤 가치가 중요한 가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좀 인지하면 변화는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둘 하나 셋 내가 발맞춰 보던 소리 정직함은 없어준 너의 댄스키 모두 없을 때 혼자 매서운 눈빛 이건 뭐 이건 뭐 내 여행은 느려져 엄청 벗어난
wanna stay like everyone. I'm okay, not okay. Wanna stay.